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네, HD2 2편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 건데요. 지난 시간에 이제 ES와 비교를 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117에서 123으로 메인 아웃풋 차이가 좀 네네.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사운드를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. 네. 같은 곡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. 바로 녹음 들어가 볼게요. 복습 안 하나요? 네, 바로 녹음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ES4로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네, 모니터 해볼게요. 걷잡을 수 없이 스르륵 녹아내려요. 죽어가던 마음을 기적처럼 살려낸 그 순간 따뜻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. 너의 그 미소가 다시 버텨낼 수 있게 해줘요.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? 헤드폰도 조금 달라요. 그죠? 모니터가 좀 다르죠. 좀 다르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음악 작업을 하면서 좋은 사운드,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잘 분배된 사운드, 그리고 좀 더 안 들리는 영역까지 들리는 거가 스피커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궁합이 이 체급이 잘 맞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저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안 들릴 거고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지금 HD로 오니까 확실히 좀 다르죠. 이게 네. 바로 아웃풋에서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차이가 나는 바로 그런 거죠. 네네. 저희도 그때 디스크리트 A 사고 난 다음에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제네릭 있잖아요. 그쵸? 스피커 업그레이드 한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나오는 게 달라져. 이게 이제 저희가 그때 똑같이 이야기했던 건데 사실 저는 저도 모니터 스피커를 그 당시 때 원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바뀌니까 이 모니터 스피커가 제 성능을 내주는 맞아요. 거예요. 모니터 네. 스피커를 우리가 한계까지 쓰고 있지 않았던, 않았던 거죠. 거였죠. 네. 그래서 이제 뒤늦게 저는 이제 다른 걸로 갔긴 했지만 그때 어쨌든 간에 그 스피커로도 굉장히 작업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좋아요. 그럼 바로 기타 녹음해 볼게요. 네. 더블링 해볼게요. 확실히 좀 들어가는 느낌 자체가 좀 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? 맞아요. 들어갈 때 그 이게 약간 좀 편안해진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약간 이 평면적인 느낌에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슥 들어가니까 조금 더 들어오는 사운드가 더 디테일하게 공간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요. 저도 공간이 확보된다는 느낌 확 받았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저가형으로 가면 갈수록 그 비좁은 공간에 내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떠한 소리는 때때로는 되게 좀 버겁게 들리기도 하고요. 어떠한 소리는 왜 이렇게 모자라게 들리지? 분명히 나는 충분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현상들이 좀 생겨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거기에서 잘 맞춰야 되는데 넉넉하죠. 넉넉하네요. 좋아요. 네. 네, 마지막 코드 마음대로 치기. 네. 볼게요. 마지막만 찍을게요. A few moments later. 네, 보컬 녹음해 보겠습니다. 네.
걷 잡을 수 없이 스르륵 녹아내려 죽어가던 마음을 기적처럼 살려낸 그 순간 따뜻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. 너의 그 미소가 다시 버텨낼 수 있게 해줘요. 아이 감도가 감도가 너무 좋아서 너무... 지금 마지막에 피크가 살짝 떴죠. 저희가 같은 지금 세팅에다가 거리도 같게 녹음을 했는데 조금 더 이 수음력이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뭐 이건 여러분들께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게 보컬을 좀 받을 때 이렇게 피크가 뜨는 최고음이 있으면 볼륨 체크 반드시 해보시고 그거보다 낮게 세팅을 하셔서 받으셔야 돼요. 안전하게. 그게 자신이 없다? 오토게임 버튼 쓰시면 됩니다. 네. 일단은 지금 뭐 받은 걸로 그냥 편집해볼게요. 네. 뭐 됐어요 벌써. 아. 들어볼까요? 걷잡을 수 없이 스르륵 녹아내려 죽어가던 마음을 기적처럼 살려낸 그 순간 따뜻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. 너의 그 미소가 다시 버텨낼 수 있게 해줘요. 어우 확실히 좋네요. 그죠? 사운드가 아니, 차이가 좀 납니다. 이어서 들어보니까 바로 그냥 네. 들어보죠. 그 네. 저번 시간에 ES 들어볼게요. 걷잡을 수 없이 스르륵 녹아내려요. 죽어가던 마음을 나쁘지 않은데 아 괜찮아요. 좋은데 HD가 지금 너무 기적처럼 살려낸 그 순간 따뜻한 눈물 이게 공간감에서 차이가 너무 나네요. 오히려 뭐 아기자기한 이런 것들은 뭐 ES 쪽이 더 괜찮은 포인트도 있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. 그 ES는 좀 예쁘게 잘 인테리어를 해놓은 아기자기한 공간이다라고 하면은 이 HD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군 좀 덜 들어왔는데 그냥 평수가 커요. 그래서 그 공간에서 온 어떤 쾌적함이랑 여유가 느껴지는 사운드였습니다. 네, 일단 기타만 들어볼게요. 중간에 제가 EQ를 껐다가 켰다가 했습니다. 네. 보컬도 한번 들어볼게요. 걷잡을 수 없이 스르륵 녹아내려요. 죽어가던 마음을 기적처럼 살려낸 그 순간 따뜻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. 너의 그 미소가 다시 버텨낼 수 있게 해줘요. 아, 좋네요. 이렇게 HD2 사운드 체크를 잘 해봤고요. 네.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 맞아요. 분명히 있었습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초심자분들한테 안 들릴 수도 있어요. 인테리어가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된 공간이 조금 더 좋은 공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.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아직은 굳이 막 무슨 갈 필요 없다. 헤드룸이 막 어쩌고 막 이런 것들에 막 현혹되셔서 굳이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이 내가 살기에 편한 내 몸에 맞는 집에 사는 게 최고입니다. 그러다가 이제 좀 뭔가 공간이 넓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좀 많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공간감을 체감하시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딱 들어도 티가 나게 좀 다른 것 같다. 그리고 HD 쪽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예, 스스로 이제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은 업그레이드 하셔서 HD2 포함 한 70만원, 80만원 정도에서 100만원대 초반 정도까지로 타겟팅 가격대를 살짝 올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퀀텀의 새 제품들 비교하는 시간 가져봤고요. 그 기존에 있었던 ES2, 4 그리고 HD8까지 같이 여러분들이
요렇게 한꺼번에 그 비교표 아까 확인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사운드, 피지컬, 그리고 취향까지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은 절대 후회는 없는 구매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맞습니다.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HD2 같이 보셨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 주시죠. 네,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. 코딩 타임스. 타임스!